안녕하세요. 한비TV의 한비씨입니다. 네, 오늘은 갤럭시 노트북 분할 화면을 만들어서 써볼 거예요. 제가 말이 잘안 들리신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녹음해 드리니깐요. 잘 보시고,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 Can you hear me? 예, 우선은 갤럭시 노트 9에서 분할 화면을 사용하시려면은 설정에 가십니다. 네, 설정에 가시고 디스플레이에 가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에 가셔서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에지 스크린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요게 있습니다. 에지 스크린. 이걸 누르셔 가지고 에지 패널을 활성화시킵니다. 사용 중. 그 다음에 다시 홈으로 돌아가셨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 뭐가 생겼죠? 오른쪽에 이렇게 꺼내봅니다. 꺼내보면 어플 애드지 이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플러스를 누릅니다. 플러스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되는 어플을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두 가지가 되는 어플을 쓸수 있는 게 오른쪽 위에 애플 페어스 추가라는 거예요. 요걸 누르시면은 이제 눌러보죠. 하단에 두 가지가 동시에 쓸수 있는 어플들이 뜨는 거예요. 그럼 뭐 계산기랑 뭘또 추가할까요? 계산기랑. 계산기랑. 뭐가 좋을라나? 네. 계산기랑 소음 측정기는 어떨까요? 아, 별론가? 계산기랑. 계산기랑 내 파일, 예, 두 개를 써보죠. 같이 한 번에 분할해서. 그러면 또 홈으로 갑니다. 홈으로 가셔서 이제 두 가지를 분할하면 쓸 거예요. 오른쪽으로 또 오른쪽에 있는 걸 가운데로 당기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계산기 내 파일이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 계산기도 되고 위에는 밑에는 내 파일도 되고. 계산기 눌러볼까요? 12 곱하기 13은 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밑에는 또내 파일이 되는 거죠. 네, 밑에는 밑에대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죠. 이제 정말 잘 들리셨나요? 이렇게 두 이런 경우가 개를 있네요. 동영상도 사례를 보면서 결국 받았습니다. 헬레웨인의 사례는 신화폐 1,000원, 캠프공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갤럭시 S10도 된다는 걸본것 같은데 우선 저는 그거 10은 없으니까 우선 참조만 하시고 아무래도 뭐 쓰실 분들은 쓰시겠는데요.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비TV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이랑 후원, 그리고 뭐,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후원도 100원부터 되니까요. 뭐 아낌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한비TV 항상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여기서 제일 생각하셔야 되는 게 설정 들어가셔서 디스플레이에서 거기서 그걸 활성화 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둘다또 꺼지죠. 설정 가셔서 디스플레이 가셔서 밑으로 내리셔서 여기서 예,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를 잘 생각하시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